프로그램이 역시 코플란드는 아트 센터는 인지. 네. 장종선 선생님 찾아왔는데. 대기실에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쉬고 계시는데. 네, 아닙니다. 네. 네, 리허설 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예. 네.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리허설 다 했습니다. 아유. 아니, 오늘 이렇게 아이고. 갑작스럽게. 네, 아, 이렇게 처음 뵙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아, 네. 아, 우리 네. 악수 한번 할까요? 아, 예. 아, 그래 찾아뵈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도 지나고 해서. 네. 네, 한번 뵙겠습니다. 아, 바쁘고 피곤하신 날인데. 아, 아닙니다. 선생님 복지 다 하시고 하시고요. 예. 네. 그래도 영상 남기면 또 네. 할 때는 또 본 거라고도 나중에 아. 또 재밌는. 아, 그럼요.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 네. 오늘 잘 하시고요. 네, 열심히 네.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연 다 보고 나서 제가 네. 인터뷰 한번 할게요. 아, 네네, 영광입니다. 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장종선 선생님 나중에 저기 제가 뒤에서 진짜? 한 컷만 찍어드릴 거거든요. 아, 한번 네. 동선만 한번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아, 네네. 불 잠깐. 네. 여기로 입장하시는 네네. 거죠? 그 왼쪽 문이에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들어오실 때. 특별한 8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분 어떠세요? 늘 아쉽죠. 늘 아쉽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번이 참. 네. 아, 진짜 역시 연주자시네요. 아이고. 준비를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넉넉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원래 공연자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요? 관객은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아, 이게 한국어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하루로 끝날 곡들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네 개를 적어도 이제 세 개를. 네, 또 아쉽기도 하고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즐겁게 그 이제 그 자리 또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코프란드까지 좀 공연 끝난 줄 알았어요. 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이 역시 코프란드는 아 정말 코프란드 그 카덴자도. 네. 정말 감동적이었고 프렌드는 정말 아. 카덴자 끝나면 거의 체력의 95%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다음부터 거의 버티기 모드로 막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들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카덴자에서 진짜 한방 보여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얼른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나가셔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독주회를 잘 구경하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인터뷰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진 독주회를 봤는데 저에게는 너무 좋은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같이 들어갔다 온 듯한 그런 느낌. 주시하고 끝나고 나서 힘들어하고 재밌어하고 또한 후회하고 막. 근데 우리 관객들은 의자에 앉아서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막 놀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항상 도전하시는 그 클라리네티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전 잘 들어가고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